Hi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아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영어 공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현재 나이에 따라서 10년인 분도 있고 20년, 30년 혹은 50년째 영어 공부 중인 분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쭉 50년 동안 공부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간간이 그래도 영어 좀 했어 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나름 했는데 여러분 지금 현 주소는 우리 어떤가요? 어떤 코스도 다 끊어보고 수업도 다 신청해보고 다 해봤는데 나는 영어 초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오늘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나는 초보인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가장 빠르게 영어가 늘 수 있는 로드맵을 알려드릴까 해요. 그렇다고 3개월 만에 영어 뭐 원어민이 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어차피 영어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초보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로드맵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로드맵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왜 이렇게 수십 년간 수백만 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이렇게 어려운가? 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나라와 일본이 세계에서 영어 공부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에 1, 2위를 다툰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정과 돈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과 일본은 영어를 못하는 나라로 분류를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유럽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영어를 좀 편하게 빠르게 배우는 것 같은데 왜 우리만 이렇게 유독 영어가 어려울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우월해서 그럴까요? 절대 아니죠.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언어가 너무 달라서예요. 비슷한 언어는 우리가 편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영어가 한국어랑 뭐가 대표적으로 다를까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있어요? 첫 번째, 어순이 다르다라는 거는 뭐 다 아는 거죠, 그쵸? 어순이 달라,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다니 이러잖아요, 그쵸? 우리에게 있어서 영어를 힘들게 만드는 큰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잘 모르는데 너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순은 그래, 어순이 달라서 우리가 영어가 힘들지 다들 인정하세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영어 소리가 달라서 영어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런가? 몰랐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어 소리가 그냥 발음 공부 안 해도 되는 인테리어 아니야? 안 해도 되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비슷한 소리를 가진 언어끼리는 굉장히 빠르게 배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어를 배우는 게 어순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소리도 굉장히 비슷하죠. 소리도 일본어의 소리는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캐치하고 따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럽 사람들처럼 좀 편안하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뭘까요? 이 두 가지의 다름을 먼저 채워넣는 거예요. 소리와 어순의 다름을 먼저 기본을 채워놓고 그 다음부터 즐기듯이 언어를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소리와 어순을 커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저희 소리튠의 기본 기둥 두 개입니다. 소리의 갭을 줄일 수 있는 소리 튜닝법 그리고 어순을 익힐 수 있는 소리 블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은 기본을 탄탄하게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소리 튜닝과 소리 블럭의 훈련 이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자세한 로드맵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먼저 다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먼저 하실 일은 마인드셋이에요. 2023년도 여러분 이제 나 영어 공부할 거야. 살 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쵸? 그런데 1월 유지합니다. 2월 유지해요. 3월 it's gone. 사라져 있죠. 이렇게 우리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기 전엔 마인드셋이 반드시 먼저 되셔야 돼요. 이 마인드셋을 하기 위해서 불지필 수 있는 무언가가 하나 필요해요. 바로 뭐냐면 영어를 공부해야만 하는 동기예요. 그걸 빨리 찾으셔야 되는데 그 동기가 굉장히 강력할수록 stay 할 수가 있어요. 계속 keep going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공부 왜 하세요? 언젠간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합니다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보통 중간에 빠르게 그만두십니다. 굉장히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강력한 동기가 딱히 없으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습관을 만드시는 거예요.
66일 동안 계속 무언가를 지속하면 그게 습관이 돼서 찝찝함이라는 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 찝찝함이 나올 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우리가 양치질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하루에 매일 3번 해야지 찝찝하게 어떻게 살아 이런 분도 있고, 하루에 한 번이면 난 괜찮던데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쵸? 이 찝찝함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때 이걸 안 하면 굉장히 찝찝해져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좀 참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에서는 많은 챌린지를 돌리고 있어요. 이 챌린지에 여러분이 조인을 하세요. 그러면 습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안 하면 찝찝해져요. 습관화가 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목표를 굉장히 짧게 가져가는 거예요. 1년 너무 길어요. 제일 좋은 건 3일, 7일 이렇게 짧게 가져가서 항상 small wins, 작은 성취들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성취를 발판으로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나 오늘 좀 힘든데 5분만 할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셔야 돼요. 5분만 할 거야. 아 그냥 5분만 해야지. 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오늘 막상 또 들어가면 막 1시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시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못하게 됩니다. 하루에 5분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안심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마인드셋이 됐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소리 튜닝과 소리 블록을 어떻게 세팅할 건지,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튜닝 왜 한다 그랬죠? 그들의 소리와 내 소리의 갭이 너무 커서 안 들려요. 너무 커서 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갭을 줄이는 훈련이 바로 소리 튜닝이라고 그랬어요. 소리 튜닝을 위한 법칙은 그냥 발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요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발음이 정확해진다고 해서 그들의 속도가 빠르게 다 알아들을 수 있거나 내가 그들만의 속도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리 튜닝을 위해서는 소리 튠만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대로 하셔야 체계적으로 빠르게 소리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소리 튠 영어 홈페이지를 만든 이유가 이 법칙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유료 결제를 하지 않으셔도 제가 충분히 여러분이 소리 튜닝을 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영상으로 남겨드렸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히 훈련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음소단위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음소단위 훈련 시리즈를 보면서 하나하나 소리의 방식을 익히시면서 귀와 입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매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100일 천재. 제가 지금 100일 천재 리뉴얼된 영상도 계속 올리고 있죠. 여기에는 음소단위 하는 방법도 제가 간간히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훈련하는 방식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100일 천재만 제대로 하셔도 선생님 저 갑자기 너무너무 잘 들려요. 저 너무너무 소리 내는 게 편해졌어요. 이런 메시지 저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공짜라고 대충 가르치지 않았고 공짜라고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100일 천재 훈련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럼 100일 천재랑 소리튠 영어 유료 사이트는 뭐가 달라요? 저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 차이는 100일 천재는 여러분이 하나하나 찾아 나가면서 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 소리튠 영어 사이트는 정말 말 그대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단계를 분리를 해서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드백이 있어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 선택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소리 튜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음소단위 시리즈와 100일 천재를 갖고서 훈련을 하실 수 있다. 혹은 나는 좀 빠르게 제대로 훈련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소리튠 영어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순을 파악하면서 소리를 다시 한번 익힐 수 있는 훈련, 바로 소리 블록 훈련이죠. 자, 여러분 제가 소리 블록 관련된 영상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렸고요. 너무너무 많이 도움돼요, 선생님. 진짜 이제 들을 때 블록으로 들려요 하시는 분들 코멘트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할 수 있는 이 영상들도 앞으로도 계속 많이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쓰실 수 있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소리 블록 리스트도 제가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저희 카페에다 올려놨었죠. 이 소리 블록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냥 무작정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말하면 안 돼요. 블록으로 하면은 블록으로 귀로 들어와요.
그리고 블럭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스피킹 할 때, 리스닝 할 때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문장. Did you want me to call him right now? Did you want me to call him right now? 이 문장을 내가 만약에 말한다고 하면 Do you want me to call them right now? 아홉 개의 단어죠. 그럼 내가 이 문장을 말한다고 하면 아홉 번을 생각을 해야 돼요. Do you want 가면서 이게 의문문이니까 Do you want 이렇게 아홉 번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Do you want me to call them right now? 훅 하고 들어야 돼요. 이미지로 소리 블럭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단어 하나하나로 하면 들을 때 아홉 번을 생각하셔야 돼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말할 때, 들을 때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듣고 바로 말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블럭이에요. 소리 블럭으로 소리 이미지로 알아듣고 소리 이미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 블럭이 아니라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블럭, 중심으로 쓰는 블럭, 디테일로 쓸데없이 쓸 수 있는 블럭, 이런 블럭들을 나눠서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 어순을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문법을 그냥 막 미친 듯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 얘네는 처음에 많이 들어가는 블럭이야. 얘는 중심으로 많이 블럭이야. 이렇게 익혀두는 거예요. 그리고 입과 귀에다가 박아두는 거죠. 그 다음부터 할 일은 이 블럭들을 쌓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그 블럭블럭 하나하나를 입에 다 붙여놓고 귀에 붙여놓고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예요. Do you want me to call them right now? 이 문장을 말할 때 Do you want me가 시작 블럭, call them, 그들에게 전화하다, 중심 블럭, right now, detail 블럭, 이렇게 나눠서 말하고 듣는 훈련을 하면 훅 하고 들을 때 do you want me로 듣고 call them, 듣고 right now, 듣고 한꺼번에 해석이 되는 거죠. 효율적으로 말하고 효율적으로 듣는 거예요. 이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이 블럭 하나하나를 입과 귀에다가 싹 하고 이미지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도 유튜브 영상에 이 소리 블럭 관련해서는 많이 영상이 나갈 거고 이번 제 신간 소리툰 영어 혁명에서도 2주 챌린지로 여러분이 블럭을 훈련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이 훈련하는 영상도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제 100일 챌린지처럼 올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2주 챌린지에 나오는 여러분 블럭들만 조합하는 훈련하셔도 한 500문장 정도는 훈련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부터 그런 영상 계속 많이 올리니까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 그날은 그것만이라도 훈련하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블럭이 점점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저희 소리툰 공식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렇게 하루에 한 개씩 소리 블럭을 공부할 수 있도록 올려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오늘의 블럭 패턴을 보여드리고 대표 예문과 문장 확장이 가능한 예시 영상까지 함께 보여드리니까 하루에 하나씩 공부하시기 정말 편하겠죠. 팔로우 해두시고 매일매일 하나씩만 내 걸로 만들어도 1년이면 365개. 그쵸? 그런데 블럭은 365개인데 이걸 문장으로 다 만들면 도대체 문장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어마무시하죠, 그쵸? 그럼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2023년 여러분의 영어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먼저 마인드 세팅부터 한다. 여러분이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동기를 조금 더 강력한 동기를 만드세요. 목표를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리 튜닝을 통해서 원어민과의 소리 갭을 줄여나가야 되겠죠. 여기에 소리 블럭 훈련이 들어가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할 수 있고 들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들을 수 있겠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초보가 아니에요. 영어 공부하는 게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이 학습 로드맵, 이 두 개의 기둥에 대한 훈련법은요, 이번에 출간한 소리툰 영어 혁명책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분들은 구매 추천드려요. 그리고 2023년도 여러분이 영어 학습을 조금 더 계획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끔 계획 양식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무료로 올려드릴 거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2023년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세팅, 계획을 짜고 시작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여러분의 2023년도 각오, 플랜 이런 것도 남겨주세요. 그렇게 남겨놔야 창피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더 좋은 건 이런 거 찍어가지고 사람들의 만방에 알리세요. 나 2023년도 이제 이렇게 공부할 거다 알리셔야 돼요. 그래야 창피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우리 항상 구독, 사랑, 좋아요, 친구 추천 아시죠?